이 민달팽이가 습격을 하는 해가 있고, 다행히 친환경 그 달팽이약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주냐면은, 이렇게 보면 그놈들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거든요. 네. 밤에 개들은 꼭 8시, 9시에 나와서 먹기 시작을 해요. 그놈들은 먹고선 바로 어디로 들어가면 밑으로 해서 여기 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만 올라오고 낮엔 거기 숨고 그래요. 그래서 위에다가 아무리 줘봐야 소용없어. 여기 흙인 땅 있죠, 여기. 네. 여기 뺑 들어서 저 비료마냥 동글동글해요. 그래서 그 벌레 먹은 자리에다 고기다가만 이렇게 주는 거야.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. 뭐 여기 전체 다 줄 필요도 없고 구멍 뚫린 데만 그 밑에다가 뿌리면은 그걸 뭐 맥주를 놔라 막걸리를 놔라 다 소용없어. 그거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딧물은 저 같은 경우 진딧물 많이 있잖아요. 진딧물 약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. 한꺼번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나무 밑에 뭐 하얀 밀가루 같은 게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. 그게 뭐냐면 진딧물이 이제 호물을 벗고 막 나오는 거라고 껍질이 거기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시작해요. 그때가 이제 진딧물이 생기는 건데 군데군데 이렇게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정도면은 등에다 매놓는 가지고 예, 유기농 진딧물 약이 있어요. 그놈을 곧 나무에다가만 이렇게 다니면서 집중해. 왜냐면 전체에다 다 뿌리려면은 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약값이 많이 필요하죠. 그리고 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야죠.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이구 이거 걷잡을 수 있지 전면적으로 왔다. 그때 쓰는 거예요. 그때 쓰는데 지금 저 이파리를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.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다 이쪽으로 보이죠? 네. 저쪽에 가서 보면 이파리 뒷면만 보여요. 네. 그 왜 그러냐면 햇볕 때문에 햇볕을 따라서 모든 이파리가 다 햇볕을 향해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서 약을 주어가지고는 안 된다. 저 이파리 뒤를 맞출 수가 없어요. 근데 모든 벌레나 균은 공이 이렇게 보면은 거칠잖아요, 여기는. 네네. 여기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구멍이 빵빵빵빵빵 다 뚫려 있어요.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얘들 또 호흡을 해야 되잖아. 숨을 쉬어야 되잖아. 그래서 그 기공이, 기공이라고 그러죠. 이슬도 고기를 맺혀 나오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부 이파리 뒤를 갖다가 약을 줘도 잘 맞게 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진딧물 같은 게 뭐 이런 벌레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위에다가 여기만 때려서 주면은 얘들은 묻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요. 그러니까 약만 몇만 원 날라간 거야. 고생하고.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주는 거야. 예. 그래서 약을 줄 땐 이쪽에서도 주고, 이쪽에서도 주고, 그 약을 잘 맞게 주는 게 기술이야. 예. 그래서 약대도 빨리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약을 줘야지 약 주는 것도 그냥 슬슬 담임에 주면은 이제 약이 가루약 있고 물약 있고 그래요. 근데 가루약 같은 거는 이렇게 물에다 씻어 하면은 한 들여다보면 전부 이렇게 떠 있거든요. 근데 걔네들은 여기다가 흠뻑 준다고 쫙 주면은 농약은 여기 하나도 안 묻습니다. 전부 흘러가지고 약이 이파리 끝머리 와서 다 맺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약해가 일어나는 거예요. 아, 네? 여기는 하나도 효과도 없으면서 그래서 뽀얀 먼지 같은 그놈이 묻어서 말려야 제대로 약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약대를 빨리나 눌러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해 주는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려면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
먼저 배워야 돼. 네. 또 본인이 해봐야 되고. 그냥 와서 한번 이렇게 뭐 들여다봐가지고는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만 배워놓으면 아주 쉬워요. 네. 이 농사져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가를 절감해야 돼. 이게 농사 짓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가가 뭐냐면 인건비. 또 농자재비, 비료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. 이 두 가지가 농사 짓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농자재비라든지 인건비를 해서 절약하는 길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하고 유기농을 진짜 제대로 하기로 말하면은 사실은 한 평에 100원 정도만 투입하면 농사 질 수 있어요. 한 평에 100원. 10평이면 1,000원. 만평, 저 100평이면 10,000원. 예,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농약은 지금 우리 여기 길에 나가면 다 농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천지예요. 예,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주 쉬워요. 그냥 물에다 넣고 삶으면 돼.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그럼 농약이 되는 풀인지 하면은 우리 다니다 이렇게 보면은 벌레 하나도 안 먹는 풀들이 있어요. 그건 다 농약이 될 수 있는. 그는 왜냐하면 그건 벌레가 싫어하는 맛이나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근달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삶아서 물을 여기다 뿌려주면은 안 덤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리 그 비싼 농약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서둘러서 금방 남이 해는 거 보고 나도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막 본디려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한 동서부터 그놈 성공하고 또 두 번째 동을 하고 세 번째 동을 하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진 건데 다 제 손으로 짓는 겁니다. 기술자 하나도 부를 일이 없어요. 여기 돈 들여서 사람 부른 거는 이 요거 평토 작업하느라고 저 포크레인 예 그거 하루 불러가지고 50만 들여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고서 평토 딱 해놓은 다음에 저 끝에다 줄 떼어가지고 어디 이거 저 뚫는 거 있어요. 그 3만 원이면 하루 빌리거든. 다니면서 거리 60cm씩 해가지고 쭉 간격 맞춰 뚫어놓고서 이거 철 파는 데 가가지고 이걸 사면은 이걸 꼬부리는 사람이 싫고 와요. 여기서 꼬부려주는 거야. 놔두고 가면은 내가 사람 하나 얻어가지고 뚫은 구멍에다가 다 갖다 이렇게 꽂아. 양쪽이 서서 이렇게 쭉 금방 꽂잖아요. 그렇게 하고 저 가로로 대놓는 대고 저 철자로 덜컥덜컥 채우면 되는 거거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선 비닐을 씌울 때 이제 사람이 한 두세 명 필요해요. 이제 잡아줄 사람이. 그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농사는 농사 잘 자라서 잘 팔아서 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하여튼 농비를 영농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. 모든 균을 아주 99.999%를 0.3%면 그냥 다 잡을 수가 있어요.